여기가 맞습니까? 예, 란타오 대불상. 홍콩에서 하나뿐이죠. 근데 장 연사님 말씀으론 이번 일에 트라이어드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셨다는데. 글쎄요, 장 형사님 나타나면 물어봐야죠. 시간이 다 됐는데. 원래 제 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없으니까. 예? 아, 아닙니다. 저 홍콩 경찰이 협조 요청한 건 아직 소식 없습니까? 아유, 그러게요. 사실 뭐 피해자가 정확히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외국인이고, 뭐 더군다나 잘못하면 그 장 형사님이 범법자를 몰릴 수도 있으니까 저로서도 좀 조심스럽죠. 엇갈렸을 수도 있으니까 찾아보죠. 사진 보셨으니까 얼굴 아시죠? 네. 장 형사님! 조용히 해. 갇힌 놈 누구야? 홍콩 영사관 직원입니다. 장 형사님,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? 조용히 하라니까. 트라이어드 놈들이 따라 붙었어. 네? 누구요? 네, 좋아요. 일단 검사한테 연락하고. 뛰어! 빨리!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야 임마, 우리 지금 죽을 뻔했어. 누구한테요? 그리고 왜요? 트라이어드 정확한 이유는 나도 몰라. 그럼 어설픈 이유라도 좀 대봐요. 이 사건 국제 범죄 조직이랑 연계돼 있어. 하여간 왜 우릴 쫓냐고요? 내가 여자애들을 데려왔으니까. 그 애들을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쫓는지는 나는 모르겠어. 애들은 어디 있어요?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. 니들을 뭘 보고 미용시켜줘, 성형시켜줘, 여행 보내줘. 이게 다 공짜겠어? 어? 이게 다 무슨 꿍꿍이 속에 있으니까 무슨 하는지. 무슨 꿍꿍이든 우리 선택이야. 아빠가 이제 와서 왜 내 인생에 끼어드는 건데?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나서 귀찮게 하냐고. 나 갈 거야. 안 돼. 못 가. 때려.
다리를 부러뜨리던지. 그럼 기어서라도 갈 테니까. 데리겠으면 놓고. 장영사님! 지금 나한테 수갑 채운 거야?